안녕하세요. 전익프로입니다. 2019년 마이어 LPG 클래식 그랜드 레피즈 미시간에서 열립니다. 코스 공략 세 번째 시간이죠. 7번 홀부터 진행합니다. 171야드 파3 홀. 팅그라운드에서 약 2야드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린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26야드 전장 그리고 30야드의 좌우 폭이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는 3개의 벙커가 있죠. 그린 앞부분에 2개, 왼쪽 뒷부분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이 살짝 그린 주변은 그린에 비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거리의 칩샷 또는 벙커샷을 약간 띄워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린은 세 부분으로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린 앞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리막이 있고요. 중심 왼편은 5야드부터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린 중심에서 12시 방향 3시까지는 다시 1시 반 방향으로 그린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핀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클럽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클럽에 선택하는 클럽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핀의 어느 쪽으로 쏘는 것이 버디기를 가질 수 있냐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짧지만 네, 한번 신중한 클럽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8번 홀 475야드 파5 홀. 네, 투원이 가능한 홀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페어웨이 양옆에 벙커를 피하는 조건입니다. 왼편은 206야드에서 254야드, 오른쪽은 232에서 266야드인데 벙커가 페어웨이를 이렇게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지점은 15야드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은 왼쪽 페어웨이 벙커를 넘기게 되면 쉽게 투원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작전을 수정하셔서 얼마만큼 거리에 남겨서 세 번째 샷을 치실 건가 클럽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주변은 세 개 벙커가 있는데요. 앞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뒤쪽 왼쪽 뒤쪽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은 좌우폭이 26야드 그 다음에 전장 26야드 약간 비스듬하게 결안 형태로 그린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또는 쓰리우드로 쳐서 투원을 하게 될 때 그린은 상대적으로 너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투원을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역시 드라이브고요. 드라이브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50야드, 60야드 전후에서 세 번째 피치샷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볼 만한 홀이기도 하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죠. 네, 9번 홀은, 네, 8번 홀은 점수를 많이 줄이는 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린 주변 앞쪽에서 현재 그린을 놓쳤을 경우에 세 번째 샷을 치다 오기엔 그린 주변 러프에서 칩샷. 네, 러프가 상대적으로 아주 잘 자랐기 때문에 약간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펌하게 잡고 양팔을 뻗어내면서 거리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방향과 거리를 얻게 됩니다. 네, 그린 앞 왼쪽에서 퍼팅하는 모습이죠. 약간의 비스듬히 슬라이스성의 그린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이 프라운드가 열리는 날은 그린 좀 약간 느린 편인데요. 대회가 열리는 날은 조금 더 빨라질 필요가 있는데 여름철에 미시간 지역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하게 됩니다. 네, 9번 홀이죠. 420야드 파4 홀.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이 떨어지는 지점이 대체적으로 페어웨이가 좁다라는 거죠. 그 좌우에는 페어웨이 벙커가 있거나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언덕이 있는데 바로 이 9번 홀은 250야드를 지나는 지점부터는 왼쪽으로 흘러내리는 러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샷 자세 잡기 쉽지 않은 홀이죠. 페어웨이 방향성을 지키는 드라이버가 가장 중요한 홀이 됩니다. 남게 되는 클럽은 150야드 전후 클럽이고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린 앞쪽에 그린 사이드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은 34야드 전장 그리고 26, 7야드의 좌우 폭이 있습니다. 그린의 경사도는 앞에서 뒤쪽으로 오르막이
쭉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핀보다 조금 길게 치면 내리막 퍼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 선택을 할 때 그린의 전반적인 경사들을 고려해서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린 오른쪽에서 중심으로 퍼팅 공략을 하는 모습이죠. 네, 다시 짧은 거리에서 퍼팅의 경사들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